살아서 뭐 하겠노, 이씨. 그냥 죽어야지, 씨. 왜 이러십니까? 다칩니다. 나는 이제 웃자노. 여보, 민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자. 죽인다. 오늘 코 안 삐뚤어진 사람은 집에 못 가니까 다들 각오하고 마이무라잉. 사장님, 오늘 풀코스로 쫙 다 쏘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끝까지 가보자. 뭐 죽기밖에 더 하겠나. 받으시죠. 이사장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 어려운 프로젝트를 단번에 따내시고. 비결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비결. 비결이 따로 있나 뭐.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하게 제일 하면 되는 거지. 첫째 성실, 둘째 청렴, 셋째 겸손 아이가. 한잔 한잔. 오랜만에 왔는데 당신 진짜로 이러기가. 어, 당신이야말로 진짜 이러기가. 철장 가서 이제 막 왔다 막. 나도 좀 살자. 어휴. 피곤해 죽겠는데 결국은 봉사해줬다 아이가. 어쩐지 우리 오빠 얼굴 너무 말이 아니더라. 한 잔 먹고 털어삐라.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 그러던데 마누라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젠 줄 아나? 30대 카드비 독촉장 날라올 때. 40대 마누라 샤워하는 소리 들릴 때. 50대 마누라 곰국 끓이는 냄새 날 때. 진짜. 야, 우리 마누라는 곰국에 불을 넣어놓고 샤워하는데. 진짜. 나 확인 가야. 아이고 이 귀여운 거 이거. 죄송합니다. 에이씨, 진짜 김색으로. 아, 뭐 하고 서 있노? 놓고 빨리 안 나가나? 쟤는 새로 왔네. 뭐? 자. 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고 있는데. 너희 집에서? 근데 지적장애인가? 뭔가 그게 있다네. 청소나 시키려고 데리고 있는데 아이고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 그렇게 씨. 무슨 생각을 그래 하고 있노? 진짜 이해 편애가 막. 여자 생각하나? 아이고, 참. 얼굴도 그만하면 귀엽고 순진한 게 조금만 꼬시면 넘어올 것 같은데. 멍청하니 물론 뒷달도 없을 끼고. 언제까지 거기 서 있을 끼고. 여 와서 한번 앉아봐라. 청소 다 못했어요. 언니한테 혼나요. 괜찮다. 언니는 나중에 온다 했으니까 내가 잘 말해줄게. 여기 잠깐만 앉아봐라.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한다.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아휴, 니언니가 언제까지 니언니 노릇해주겠노? 그래도 기술은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나? 그러지 말고 니 우리 회사 카페에 한번 일해볼래? 카페요? 그래.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아이고, 별거 아니다. 니처럼 이 조금 아픈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육하고 커피 파는 뭐 그런 곳인데 니 거기서 일하면은 밤늦게까지 고생 안 해서 좋다 이가. 일자리 소개시켜줘 놓고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적응 잘하고 있나 보네. 네, 다들 잘해주시고요. 일도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내가 회사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잘 봐달라고 했으니까 실수 없도록 하고. 네, 잘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 야, 네가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맛있네. 아저씨가 오늘 일 마치고 데리러 올까?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 오늘 하루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줘서 오히려 내가 고맙지. 그럼 저 이만 내릴게요. 잠깐만. 왜요? 내가 미쳤다고 없는 시간 빼가지고 네 일자리 소개시켜주고 집까지 데려다 줬겠나? 네, 지금까지 착한 아저씨인 척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와, 와 또 삐짓노. 몰라서 묻나? 병신 같은 년 데리고 노니까 재밌드나? 아주 그냥 신이 났더만 신이 났어. 아니 뭘 보고 사람을 그래 쪼노? 발정난 개도 아니고 요 지근덕 저 지근덕. 소감이 어떻대? 아이고 딱 한 번 했다. 딱 한 번. 아 노라고. 조강지처에 나도 모질해갖고 그딴 년한테까지 껄떡대는 거 나는 절대 못 참는다. 네. 앞으로 그 일 절대 다시 안 만난다. 그러니까 자기야 화 풀어라. 어? 나는 자기밖에 없다. 네. 이 차장이 소개해준 거기 가재. 네? 네 언니. 너무 오랫동안 안 나가봐서 사장님이 걱정하실까봐요. 걱정은 무슨 걱정. 여우 같은 게 순진한 척하면서 남자들 들쑤시긴 하고. 거기 또 누구 꼬시러 가는 거 아이가? 아니에요 언니. 그런 거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다시 거기 가기만 해봐라. 돈 벌 거면 술집 일을 제대로 하든가. 언니라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프다면서 며칠 쉰다고 하더라고요. 어디가 아프길래 일까지 쉰다 카노? 있으면 2번으로 전화하고 집에 누가 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라. 알았나? 있었으면 문이라도 열어주지. 아파서 출근까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에 밤잠을 못 잤다. 아이고 괜찮아. 응? 말씀아. 어이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나? 몰라요. 모르면은 이 아저씨가 지금부터 가르쳐 줄게. 잘 들어라잉.
전화 받아라. 받아라, 전화 제발 좀 받아라. 아저씨 무서워요. 하지 마세요. 아저씨 무서워요. 제발 하지 마세요. 병신, 내 말대로만 하면은 앞으로 네 인생이 편안하다니까. 이것들이 미쳤나? 내 집에서 뭐 하는 짓이고? 꼬리 치는 년이나 그런다고 너무 가는 놈이나. 내가 경고했나 안 했나? 꼬리 치지 말라고. 야. 언니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내랑 끝내고 싶나? 장사 한번 접어볼래? 내 안 보고 살 자신 있으면은 나가서 신고하고 아니면 눈 감아라. 어떤데? 네 진짜 대단하네. 뭘 어떻게 꼬셨길래 오빠가 네 따미한테 그러냐고. 어? 언니 저 그런 적 없어요. 계속 싫다고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계속 그랬어요. 내가 저번에도 눈 감아줬다 애가. 순진한 얼굴로 언니 죄송해요 그러면 내가 또 넘어갈 줄 알고? 다시는 꼬리 치지 않겠습니다. 해봐라. 다시는 꼬리 치지 않겠습니다. 꼬리 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네 오늘 일 입만 뻥끗해라. 네 죽고 내 죽고 오빠까지 셋 다 죽는 거다. 알았나? 이경도 씨, 이경도 씨, 성폭행 혐의로 신고 들어왔어요. 서까지 잠깐 같이 가시죠. 성폭행이요? 내가 미쳤다고 거짓을 하겠습니까? 자식 새끼 마누라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저는요. 그런 짓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결제해야 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이경도 씨, 대상 발표 못 하시겠는데요. 백혜연 씨 체내에서 당신 DNA가 발견됐다는데
DNA요. 대기업 다니고 가족까지 신세한 분이 잘하십니다. 아닙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에? 형사님, 저 이거 알려지면은 저 이제 끝장입니다. 가족이랑 회사에는 비밀로 좀 해주세요. 네? 제발요. 부탁입니다. 네? 제발 부탁.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기업 간부인 이경도를 구속, 성폭행을 묵인한 임미연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성폭력 범죄 22,935건 중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656건으로 2008년 228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